제주 신화 역사 공원에 외국계 대형 할인 매장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농협과 축협 등 노조는 값싼 수입 농산물이 대거 들어와 지역 1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390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2018년 1단계 사업으로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조 원을 들여 휴양 콘도와 상가 시설 등 2단계 개발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기존 휴양문화 시설로 된 미개발 지구인 H지구를 상가 시설로 바꾸는 내용으로 개발 사업 시행 변경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 미개발 지구에 외국계 대형 할인 매장이 입점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지구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외국계 매장인 코스트코가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판매장을 갖춘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거론됩니다. 도내 농협과 축협 등 협동조합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대형 할인 매장이 제주에 들어오면 값싼 수입 농산물 등 규모의 경제에 밀린 제주 농수축산물이 외면받고 소상공인도 도태될 것이란 겁니다. 비교 5위 대상도 될수 없는 도내 농업인 등 1차 산업 전반과 중소마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사업자인 남정 측은 이에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어느 곳이든 입점한다면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발 사업 시행자인 JDC도 지역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체 단지의 사업 시행자로서 상생 방안 마련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지역 상생을 내세우지만 앞서 복합 쇼핑몰 입점 당시 논란을 비춰보면 대형 할인 매장 입점 추진 과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